네, 안녕하세요. 2018년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어디서 얼만큼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론문법에서 7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요즘에 독해가 절반 혹은 절반 조금 넘게 출제되는, 출제되는 흐름인데 지금 이번 서울시 7급 추가 채용은 지금 이론문법이 많이 나왔죠? 그 대신 이제 독해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독해 비문학 두 문제 문학 네 문제 독해 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추가 채용이다 보니까 약간 어 문제 출제 에 신경을 좀 많이 못쓴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문제의 유형의 배분도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한 2, 3년 전에 출제 의 문항 배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문법 7개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아 서울시는 무조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독해 부분도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독해는 여섯 문제, 그리고 어휘도 문제, 한자 두 문제. 자, 여기서 독해 문학 부분과 한자 문제 이렇게 열, 얽혀서 11번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지식 국어 서울시만 나오는 유형이죠? 자, 그래서 문학 산하, 문학 장르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지식국어 문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론 문법이 이번 서울시 7급의 추가 채용 문제에서는 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서 탄탄하게 준비를 했느냐가 좀 이제 성패를 갈랐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독해 부분은 원래 비문학 부분과 문학 부분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문학이 좀더 많이 나왔죠? 지식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향가에 대해서, 어, 제가 지식국어 백제라고 해서 기출문제 한번 싹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향가 제가 강조했었죠. 그래서 몇 구째, 몇 구째, 몇 구째까지 좀 외워줬어야 풀수 있는 문제인 5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지에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해설할 때 제가 논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투자해서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도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살짝 곰보라는 이말 자체. 자, 살짝이라는 말이 부사고 그다음에 곰보라는 말이 명사여서 비통사적 합성어. 부사가 명사를 꾸며 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합성어의 구성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수업을 할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냥 합성어의 구성이라고 했을 때 통사 비통사만 따지지 말고 그럴 때 비통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비통사의 양상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좀 꼼꼼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사 비통사라고 하지 말고 부사가 체언을 수식했다라고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고 문제에 들어갔었으면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1번에 덧밥이 있잖아요 그냥 비통사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1번을 골라버리는 거야 자 근데 비통사 중에서도 어떻게 비통사이냐까지 가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덮밥은 자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직접 꾸미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누락됐기 때문에 덮은 밥이라고 안 써주고 덮밥이라고 써줬다는 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이지만 양상이 다르다 자 그다음에 2번 이 번은 얼룩소인데요. 자, 얼룩소는 지금 얼룩얼룩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보면 부사 같겠지만 사실 사전에 명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옷에 얼룩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 여기 얼룩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얼룩 명사죠? 그래서, 소가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양이 있다. 그래서, 얼룩이 있다. 라고 해서, 명사 더하기 명사로 봐서,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게, 지금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뭐, 책에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올라와 있었나봐요. 근데 뭐, 물론, 뭐, 제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사전에, 얼룩이 명사로 없으면, 얼룩얼룩에서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일단 명사로 있고, 그리고 온라인 가나다의 답변상으로도 봤을 때, 자, 얼룩이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수 있는 견해도 있다. 이거는 다른 견해를,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제안을 해준 거지, 제시를 해준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온라인가나다의 답변에도 자 얼룩소는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차) 견해는 통사적 합성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 명사 자 그다음에 딱딱새 자이 딱딱은 명사로 없어요 자 그래서 등재되어 있는 명사가 없고 부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몄다라고 봐서 가장 유사한 거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어 문제 적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런 선지를 골라서 냈어야 됐 있, 냈, 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은 할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번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 법과목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뭐이 이번 뭐 선지는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답일 가능성과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3번은. 정확히 정답이고, 이럴 때, 복수정답 인정 논란에 있어서, 그럴 때에는 논란 없이 정답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르라는 게 출제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볼 때도, 어 시험을 해설하거나 그럴 때꼭 이야기를 해요. 선지를 다 보고, 선지 보고 결정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골라야 한다. 자, 그래서 답안 3번입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명사 더하기 명사, 통사적 합성으로 보는 것이,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차적 견해예요. 자, 그다음에 섞어찌개. 석꽃찌개. 자, 섞어찌개는 섞어 석꽃 끈꽃찌개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섞어찌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섞어찌다라는 말이 있으면 파생오겠지만 섞어 끈꽃찌개. 이게 직접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언의 연결형이 명사를 꾸미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이번은 음운론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발전할 때 된소리 되기도 고 국화할 때 축약 나고 그 다음에 솔립할때 니은이 첨가된 뒤에 유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독립할 때 상호동화가 일어나서 자 기억은 이응으로 비음화 리은은 니은으로 비음화 되었습니다. 자 이때 질문은 뭐였냐면요 음운 변동으로 음운의 수의 변화가 있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문의 수의 변화가 있는 거 요거 제가 노려서 올인원 모의고사에 낸적 있었죠 에 그래서 어떨 때 줄어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줄어드는 건 축약과 탈락일 때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축약과 탈락을 골라주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니은의 축약 그죠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어 첨가두 그래서 축약 탈락 첨가 자 그래서 첨가는 늘어난 거 그래서 니은이 첨가된 뒤에 유음화 됐으니까 니은이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축약과 첨가 그래서 답안은 니은 디귿 요렇게 그래서 의문의 수가 변화한 거 축약 탈락 첨가 그세 가지 중에 골라달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에요 자 3번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신리라고 했는데 이거 신라라고 본거 아니죠? 네 그래서 실리가 뭐야 싶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문규정 예시 안에 있던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리라는 걸 냈을 때는 자아리 그러면 이건 행정구역 단위 리인가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읍면리 이동할 때요 자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써줘야 하고요 그리고 리를 r i 로 써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 붙임표 RI 자 그래서 아라이로 써야 한다. 자그 다음 일직면이라고 할 때는 일찍이라고된 소리가 나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된 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죠. 자그 다음에 사직로 길 이름 앞에도 붙임표 쓰죠. 행정구역 단위와 로나 대로 길가 앞에 붙임표를 씁니다. 자그 다음에 자 질량읍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니은 리을 있죠. 자 이때 유음화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발음하면 질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마로 인해서 리을리을이 나더라도 에렐로 적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표기상으 리을리을이 연달아 나거나 혹은 유마로 인해서 연달아 날때 모두 다 에렐로 씁니다. 자, 그래서 답안 1번 알 아이로. 그죠? 행정구역 단위리는 아라이로 쓰라.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에 나온 이 작품은 황정은 작가의 웃는 남자라는 작품으로 2017년에 김유정 문학상을 받은 아주 최신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신작은 이거는 교과서 필수작품도 아니고, 그럼 이거는 이거예요. 미리 알고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모르는 작품이야! 그러라고 이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목적은 낯선 작품을 봤을 때, 얼마나 잘 읽어 내는가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문을 보면 보기 속의 화자의 심리 상태라고 얘기했죠? 사실 소설이니까 서술자라고 말해 줘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속의 서술자의 심리는 어떠했느냐? 자, 그때 내용을 보면 자기 앞에서 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자, 쓰러졌는데 버스를 타 버려요. 나는 버스를 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게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아, 나쁜 새끼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나쁜 놈이면 아마 죄책감을 느꼈을 리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버스를 타긴 탔는데, 그 뒤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의 뒷부분도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빠른 성격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나의 성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나의 심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해도, 집찝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계속. 그죠? 계속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아 이거는 버스를 탄 거에 대한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진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 계산한 것도 아니었고 죄책감이라니 그러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나랑 쓰러진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생각을 왜 계속 할까요? 아니 내가 떠밀었어? 내 탓이야? 아니 누군가가 도와줬겠지 에이 설마 잘못됐겠어?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로는 아니야 난 미안하지 않아 난 미안하지 않아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해도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떨 때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걱정이 될때 그쵸 그럴 때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버스를 타고 나서도 이 생각을 계속 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불안하고 찝찝하고, 그죠? 죄책감을 느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 탓을, 내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을 부정할 수 없죠.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내 탓은 아니지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도와줬어야 됐었나? 라는 찝찝한 감정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질문들 하시던데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봤을 때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면 독백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심리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골라 주셔야 됐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에 보기의 작품과 같은 형식의 여러분 향가라는 건 알려 줬어요, 발문이. 그러면 향가라는 걸 맞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의 향가냐? 그러니까 향가의 형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국어 공부할 때 지식국어라고 하죠. 그 문학사나 장르사를 자 그래서 지식국어 공부를 할때 향가의 형식을 크게 (4구체) (8구체) (19체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울시 7급을 위해서 9급을 위해서 서울시 전에 미리 제가 지식국어 백제특강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지식국어 백제 기출문제를 시대순으로 싹 정렬해서 한번 쫙 짚어드렸고, 그걸로 이 시험제 나온 두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죠. 그 예, 네, 그래서 막제 카페에 막 고맙다는 글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요거 시험 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6월에 시험 남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다가올 다음 서울시 전에는 꼭 무료특강이거든요. 무료특강 지식국어 백제. 그 부분 제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시대순으로 정렬해서 백제를 처리하는 건그 특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국어 백제 특강 들어보시고 제가 기출문제니까 해설에다가 재미없을까봐 다뚫어놨어 퀴즈로. 그래서 지식국어 백제를 그냥 해설하는 게 아니라 뚫려있는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기출문제 백제를 씹어먹으면 뭐 이론을 따로 보지 않아도 이론이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4, 8, 10 중에 안민가는, 자, 일부러 중략했죠. 몇 줄인지 모르게. 근데, 네 줄은 넘잖아요. 그쵸? 네 줄은 넘어요. 자, 그럼 네 줄은 넘으면, 8, 구체나 19채란 얘긴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백제특강할 때, 여러분, 8, 구체는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때 외운 사람 이거 맞았죠? 제가 8, 구체딱두 개라고. 처용가랑 모죽지랑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처용가가 8구체죠. 자, 그래서 같은 형식의 향가가 아닌 것 찾기니까 얘만 8이고 나머지 10인 거죠. 그러면 얘도 10이었겠구나 라고 머리를 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죽지랑가랑 처용가는 8구체. 그리고 나머지 향가는 4구체나 1구체인데 여기 딱 보니 4줄 넘으니 1 9체로군 그래서 이렇게 십구채처용감한팔구채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자, 6번도 의문론에서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론 문법에서 논란 문제 몇 개를 제외하고 논란 문제 세 개거든요. 그세개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독해도 쉬웠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 7급 중에 뭐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어가 제일 쉬웠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추가 채용이라서 문제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그세 문제. 그래서 해설 부분을 여러분들이 막 목말라 기다리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치자했던 거예요. 1번하고, 그쵸? 그 뒤에 두 문제들. 자, 그러면 두 문제 남았습니다. 논란 문제는요? 계속할게요. 자,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동화, 동화의 방향은 순행, 역행, 상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것 때문에 뒤가 바뀌면 순행. 이렇게 순행. 그 다음에 뒤에것 때문에 앞이 바뀌면 역행. 서로 양보해서 비움해서 만나는 게 상호동화. 자, 그럼 한번 보죠. 손날로. 자, 얘는 뒤에것 때문에 앞에게 바뀌었죠. 역행. 그 다음에 블로리. 앞에것 때문에 뒤에게 바뀌었죠. 순행. 유마. 그 다음에 찰나앞에것 때문에 뒤가 바뀌었죠. 순행. 유마. 그다음에 강릉은 자 앞에 있는 이응 때문에 리을이 니은 됐어요 리을이 니은은 잡아당겨서 유음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그쵸 그래서 미음이나 이응을 만나면 오히려 리을이 위로 한칸 올라와서 비음층을 맞춰요 우리가 울림소리를 정리해보면 마누라양 제가 바다사자가하 마누라양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누라양 이 구조거든요. 근데 리을이 리은은 잡아당겨서 유음화를 일으키지만 옆에 있는 두 자음은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리을이 한칸 위로 올라와서 비음층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춘다 자 그러니 강릉은 강릉이 되죠 근데 이건 이응 때문에 리을이 바뀌었죠 그래서 무엇으로 인해 무엇이 바뀌었는가의 방향으로 보면 순행입니다 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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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혼자 역행인 답몇 번? 1번 자,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이거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이 자꾸 4번을 찍었더라고. 문제를 안 읽고, 그냥 이걸 보고 4번만 비음하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너무 속상하죠. 자, 그래서 발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발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화의 방향이라고 했지, 동화의 종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함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7번. 자, 7번,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어에 직결되는 주어는 따님이에요. 내가 정말 높이고 싶은 사람의 관련인 소유물,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간접 높임 상황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간접 높임에는 계시다를 쓸수 없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자, 부장님의 따님은, 자, 부장님의 대게, 부장님 대게. 자, 그러니까 부장님의 따님은 대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래서 계시다는 쓸수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담임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크시다에 직결주어 키죠? 시로 높일 순 있어요. 괜찮습니다. 간접 높임 상황이고요. 얘는 잘했어요. 그 다음,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자, 여기서 할아버지가 청자죠. 자, 그래서 지팡이가 아주 멋지시다. 자, 이것도 멀쩡한 간접 높임 상황. 그 다음, 자, 선생님이 청자죠?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3번, 4번에는 모두 있고 상대 높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쓰다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아우 진짜 재탕을 했더라고. 그래서 2015년에 경찰 2차에도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2016년에 국회직 8급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제가 기출 외전 특강 꼭 보라고 강조해 드렸는데 똑같이 나왔죠? 제가 올해 여름, 올해 겨울에 이번에 모의고사 시즌에 기출 레전 특강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년치 기타 직렬 기출을 쫙 무료 특강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건 무료 특강이에요. 전부. 자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은 어 이제 4월 5월 6월 시험 대비해서 너무 여러 강사의 모의고사에 풀지 말고 제 모의고사랑. 제 모의고사 좀 어렵기로 유명한데 치사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점을 잡아요. 자 그러니까 어~ 지역적이어서 되게 특이해서 어려운 모의고사 아니고 되게 나올 만한 것들인데 모르면 맞출 수 없게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의고사니까 제 모의고사랑 문제가 부족해요 더 풀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기출외전 특강을 보세요 기출외전에 기타직렬 이런 뭐~ 이제 국회직 교행직 기상직 군무원 소방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3 년치씩 다 찍어놔서 대략 3 0 강쯤 돼요. 그럼 여러분 30개 모이고 사요, 그것만 해도. 그게 최근 트렌드를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외전 봐주시면 이문도 있었어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쓰다의 쓰임이 다이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다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표제어에 들어있는 관련성이 있는 뜻인 거를 묶으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럴 때 밑에 선지가 몇 개씩 묶긴 한번 보라 그래요. 두개 묶이네요, 딱. 그쵸? 그러면, 다이 관계에 있는 건 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가장 닮은 둘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구조도 보시고, 문장 구조. 그리고 의미도 보시는 거예요.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글씨를 쓰다. 누명을 쓰다, 뒤집어 쓰다. 자, 그 다음에 묘지에 묘를 쓰다, 사람을 묻다. 그는 아무나에게나 반말을 쓴다. 그 다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여러분, 이건, 여기 앞에 있는 목적어를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도구적으로. 그래서 이 둘이 가장 비슷하고, 그리고 입맛이 써서 이거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맛있는 게없다이 뜻이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은 각각 다 따로 표제어에 나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과 비음만이 다이 관계입니다. 자, 볼까요? 자, 그래서 글씨로 쓰는 기역은 쓰다 1번. 자그 다음에 누명을 쓰는 건 쓰다 2번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 쓰다 3번 자그 다음에 쓰다 4번이 무덤을 만들다 디귿 그 다음에 몸이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맛이 쓰다 미음 쓰다 6번 자 이게 쓰다의 1번부터 6번 중에 선지에서 쓰인 것들을 골라서 제시한 것입니다. 자그 다음 9번입니다. 자, 여러분, 9번도 2016년 국회직 8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국회직 8급 시험지에서 몇개 나왔어요? 두 개요. 게다가 이 김종삼의 민간인이라는 시는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시도 아니라서 이 국회직 시험지를 먼저 봤던 친구들은 상당히 이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회전 보시라고 했죠? 음. 자, 그럼 보죠. 1947년 봄. 자, 뭘 구체적으로? 자 시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드러냈죠. 자 그다음 황해도 해주의 바다에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이었다 용당포. 자 물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이남과 이북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북의 왕래가 자유롭지 않았던 숨막히던 상황이라는 걸 조심조심 몰래 건너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아이의 목숨을 아신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울음을 터트린 한영화를 삼킨 곳, 제가 기출레전 특강과 올인원에서 수업에서 이 지문을 다루면서 설명해드렸어요. 이거는 보초를 서던 그 군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건너가야 되는데 몰래 건너가야 되는데 이가 우는 거예요. 그럼 걸려서 다 죽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바다에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의 부모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 그 비정한 상황으로 그 전쟁과 우리 그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은 같이 그 물을 건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일 수도 있죠. 모두 죽을 수 없으니 아이 하나를 희생한 거죠. 자, 그래서 스무 해가 스무 몇 해가 지나서도 누구도 그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심은 물의 깊이뿐 아니라 근심, 걱정을 뜻한다. 자, 그래서 그 괴로움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맞는 말, 보초를 서던 군인이 아니라, 물을 건너가던, 강을 건너가던 그 사람들. 자, 그 다음. 자, 10번입니다. 여러분, 10번은, 보기의 관점에서 소비를 가장 적, 가장 잘못 이해한 거. 자, 그러면 비문학 문제였어요. 자, 그럼 예를 읽고, 보기의 관점에서 소비를 이제 이해해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읽어 보면 소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대량 소비가 줄어들거나 대중 소비에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말고 다른 구조를 선택할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 마비 현상. 이제 이거는 일어나는 추이죠. 자 이런 마비 현상이라는 위험한 현상이 도래하고 있다. 요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비 현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정상적인 소비 현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는 만성 자제력 상실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소비를 약간 금기시하는 세태를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막 저축해라, 뭐 절약해라, 절약이 미덕으로, 소비는 악덕으로 막 이렇게. 근데 그런 편견에 반발하는 글이죠. 자, 그래서 소비의 미래, 소비가 제대로 돼야 민주주의가 지탱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철수, 소비가 민주주의를 떠받친다. 나와있죠? 오늘날 소비의 위기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반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소비와 민주주의 밀접한 관련 있죠? 1번과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답안 4번.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피,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다. 자, 그다음 11번. 자, 여러분 11번은 고전 산문인데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되게 어렵게 한자로 많이 쓰여 있지 않고 읽읽 읽을 만하게 읽을 만하게 어느 정도 풀이가 되어 있어요. 쉽게. 예, 그래서 허균의 누실명이라고 해서 누추한 내방이라는 어 산문집에 들어 있는 글이에요. 허균의 산문.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방의 넓이는 이러한데 방이 넓지 않아요. 근데, 밝고도 따사로워라. 긍정. 그리고 온갖 책이 있구나. 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누추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누추해서 거처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에요. 남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내가 보기엔 신선 사는 곳이지. 좋아라. 자, 그래서, 안온하고 편하니. 누가 누추하다고 할래? 내가 좋다는데 뭘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건 몸과 명예가 썩는 것이다. 그러니 방이 누추한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고 난 여기서 편안하고 만족을 느끼고 여기서 글 읽고 글 쓰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난에도 만족하는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리고 비니무원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단사표음도 나왔는데요. 단사표음도. 단사표음도 가난해도 괜찮단 뜻이에요. 소박한 음식.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 밥과 표조박의 물이니까. 그래서 안분지족, 비니무원, 안빛낙도, 단사표음. 이런 걸 가난해도 괜찮아. 근데, 가난이 고통이다. 라고 하면 저렇게 말을 못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이에요. (12번) 지식국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유통에 관련된 그래서 옛 글의 유통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지식국어 제가 백제특강 할때 말씀드렸지만 어~ 예전에 글이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언문을 읽는 사람도 있고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한문 못 읽는 사람 많고 이럴 때에는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직업도 있었어요 그건 전기수 기출에 나왔던 거죠. 전기수는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책을 빌려주는 걸 새책이라고 하고, 그리고 많이 찍어내서 그래서 막 유통시켰던 게 반각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반각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긴 뒤에 그것을 종이로 찍어내는 소설책이다. 그러면 대량 생산 가능. 자, 그리고 필사본보다 여러분 다 일일이 적는 필사본보다 당연히 대량 생산이 되죠 자 그리고 주로 민간인이 돈 벌기 위해 했죠 자 그다음 자 이때 반각본 소설은 종이와 나무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고 인구가 많아서 독자의 수요가 많은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주로 가능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서울 전주에서만 읽혔냐 아니에요 서울에서 가능된 거 경판본 전주에서 가능된 거 완판본 그리고 안성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저기에서 많이 했는데 이곳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하면 상인들이 많이 모였다 흩어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이 물자가 많은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그래서 이들이 널리 널리 전국으로 퍼뜨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안은 지금 2번. 반각본 소설 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된 게 아니라 이곳 위주에서 가능이 되어서 널리 퍼졌을 거예요. 자 그다음 나머지 한 작품당 여러 판본 찍어내었다. 자 그리고 경판본도 있고 그리고 완판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안성에서 찍어낸 것도 있고 자 그다음 그 아, 안산에서 찍어냈대. 안산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경판 경판을 안선에서니까 안성, 그러니까 경판을 안성에서 찍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 판본은 여기 버전 저기 버전 저기 버전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다음에. 3번.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민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럼 제작 비용에 민감하죠. 음. 자, 그 다음. 분량이 긴 작품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역시 이러한 생각은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13번. 띄어쓰기. 어문규정 딱두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죠.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띄어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합성어 등재된 걸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보는 선지거든요. 근데 그선지딱한개 나왔어요. 그것도 쉬운 걸로 관계없이 그래서 관계없이가 붙어서 합성되어 등재되었다라는 사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번은 밥을 먹은 지는 앞 사건이 일어난 지 시간이 흘렀다에 지는 의존명사다 그래서 띄어쓰죠. 요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띄어쓰죠. 이게 아라비아 숫자일 땐 붙여쓰는 게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 조사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 휴가에 발리섬으로 여행을 간다. 자, 개정과 관련된 네, 선지였어요. 여러분, 개정이 되어서 이제 발리섬을 붙여 써야 되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해섬 강산이 외래어에 붙을 때는, 그쵸, 띄어쓰라는 말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발리선 붙여쓰고, 알프스산 붙여쓰고, 카리브해 붙여쓰고, 이렇게 개정되었어요. 제가 개정특강도 해놨죠. 무료특강입니다. 여러분들, 4월, 5월, 6월 시험 보기 전에 제꺼 개정 무료특강 꼭 들으세요. 자, 그 다음, 4번.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비가 올듯 하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만약에 이게 올듯 하다라고 써있으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게 허용됩니다. 본 보조일 때요. 하지만 듣 뒤에 이렇게 조사가 개입해 버리면 듣하다의 보조용언 형태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존명사와 하다로 분할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띄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앞도 붙일 수가 없죠. 관형사형 올 띄고 의존명사 듣. 그 다음에 조사 도는 붙이고, 그 다음에 하단은 또띄고 이렇게 밖에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오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4번. 이렇게 밖에 못 써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도가 없었다면 본 보조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여러분 14번은 본 용원, 보조 용원인데요. 제가 본 용원, 보조 용원도 매우 강조했죠. 한 3년 전만 해도 용원의 품사 변별이라든가, 용언의 활용이 중점이었다면 작년 재작년에 본용언 보조용언 가리기 문제 아니면 보조용언의 품사 따지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문제 많이 냈는데요. 자, 그럼 내용 보면 1번.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여러분 심지어 얘는 기출 선지예요. 기출에 얘가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본용언 보조용언 가릴 때 방법이 뭐죠? 보조 용언을 생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생략해 볼게요. 어머니가 바구니를 드셨다. 그럼 어때요? 위의 문장과 이 드셨다라는 문장이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아예 달라지나요? 아예 달라지죠. 들기만 한 거잖아, 그럼.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기만 하고 가지는 않은 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뒤에 있는 서술어 중에 하나를 말을 안한게 되기 때문에 동작 두개 중에 하나를 말안 하는 게 돼요. 그걸 보니 본보조가 아니라 본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에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자, 뭐모하지 못했다나. 뭐모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않다. 자, 이런 말들은 앞말이 있어야 부정을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용언을 뒤에서 부정하는 부정의 보조용언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본보조.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든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든 큰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입어보다에 보다가 눈으로 본다는 동작이 아니라 입다를 시도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감 시도해보다라는 어감을 보조한 것은 보조용언이죠. 그래서 이것도 본과 보조입니다. 그다음 그는 나를 놀리곤 했다. 자, 어때요? 똑같죠? 의미는? 네, 그러니까, 놀려대다의 대다가 없어도, 그쵸? 가능한 문장이기 때문에, 역시 본보조.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만 본본. 본. 자, 그 다음 15번. 15번에 보기에 나타난 설명방식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비문학독해에서 설명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부정 발문일 때는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지워달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보면 이렇게 펜터치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현상의 이면의 구조적 문제, 인과관계,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 자, 그리고 유추,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2번하고 4번을 보면 끊어놨죠. 왜냐하면, 자, 앞이 충족돼도 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앞부분이 충족돼도 뒷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끊어버릇하는 걸 습관으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습관이 안 돼서 이 문제 틀렸잖아 여기서 이거 안 끊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음. 자 볼까요? 자 여기서 필로티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인가를 물어라.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 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뭐뭐 해야 한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정 주차대수 때문에 필로티 구조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반면 상부 건물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되기 때문에 삐죽 나오게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니까 법상 이런 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강제된 여객 운임과 자 그럼 여러분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하려고 억지를 쓰다 보니, 여객 운임을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 짐을 많이 싣게 되었고, 그래서 세월호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필로티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사 사건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유추유추했나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추에서 해결방안 얘기했어요? 문제제기했어요? 문제제기잖아요. 이건 해결방안 부분이 아니에요. 문제제기 부분이지. 이 필로티 구조의 문제점과 세월호의 문제점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저렴 주택, 저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 다세대 다가구 주택, 1970, 80년대 주택 공급 정책의 결과다 라면서 문제점을 잔뜩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해결 방안이 안 나와요. 필로티 구조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문제만 제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필로티 집을 자꾸 짓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인 법이나 정책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렇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를 지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 뭐, 보면은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이나 세월호나 그리고 필로티 구조가 막 이게 지진이라든가 이런 데 약하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하는 4번. 왜? 해결방안제시 없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여러분, 16번이 바로 또 세계의 질문들이 쏟아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16번 정리해 드릴게요. 16번도 이제 제카페도 보면 복수 정답이 인정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잘낸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치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복수 정답 될게 없어요. 그나마 답이 예인 걸 어떻게? 자 왜인지 설명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두 고르시오일 때 게다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선지가 있다면 확실한 것만 잡으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를 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 가지고 들고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한 거 가지고 먼저 일단 확인을 하시는 거죠 확실한 거 먼저 잡아볼게요 확실한 거 논란이 없는 거자 보면 릴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삼분법으로 분석했으나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는 건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제자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첫 글자에 쓰는 글자를 다시 쓴다. 종성부형초성 확실하죠? 그 다음 이응을 순음 아래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순경음 비읍을 대표적으로 배우잖아요. 연서법. 그래서 리을과 미음은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배웠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무엇은 들어가야 돼요. 리을과 미음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리을과 미음이 들어간 것만 살려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쟁점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볼까요? 사이소리에는 시옷과 반치음 외에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이것도 확실하잖아. X가 확실하죠. 왜? 사이소리 사이 그 사이소리로 사이시옷만 쓰인 게 아니라 반치음이나 심지어 이렇게 미음 아래 이렇게 순경음도 쓰이고 기억도 쓰이고 되게 다양한 게 쓰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자음이 사이소리의 받침으로 쓰였다는 것은 사이소리 배울 때 시온 말고도 더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얘는 틀린 게 확실하죠.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얘를 지우죠. 그러면 답안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답안은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굳이 기억과 디귿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야 커뮤니티와 또제 카페와 막 이게 막 문항 오류 아니냐 근데 문항 오류라고 하기에는 객관식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하나하나 오엑스를 하라고 하면 이런 걸왜 오엑스 하냐 이런 걸왜 내라고 왜 물어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사실 조합형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은 떨어져요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복수정답 인정사례를 봤을 때 이럴 때에는 문항 오류를 인정하거나 복수 정답을 인정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1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논란의 여지는 이해하고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나 객관식 정답을 바꾸거나 문제가 오류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디귿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과 디귿은 왜좀 문제가 있고 더러운 선지인지.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종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요렇게 여덟 글자만 쓰였다. 근데 저는 수업할 때, 이제 제 수업을 쭉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안 틀렸을 거라 믿을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종성, 부용, 초성은 제자 원리고, 중세시대엔 주로 팔종성법이었으며, 팔종성을 지키지 않은 게 예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이팅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있는 막 떠돌아다니는 여러 책들을 뜯은 자료들 있죠. 그런 책들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이 문제에 반박하거나 제 해설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역시나 국문학 학자들의 논, 논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한 거지, 훈민정음에는 종성부용초성이 원칙이고, 팔종성가조경이 허용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뭐라고만 써 있냐면, 종성부용초성은 나중 끝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종성 자리에는 초성에 있는 글자들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훈민정음이나 월인천강지곡일 때는 사실 다양하게 쓰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뿐이고 세조 때부터만 해도 세조 때부터만 해도 여덟 개만 쓰거든요. 그러면서 팔종성법에서 팔종,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훈민정음에도 이게 뭐냐면 여덟 글자만으로도 받침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덟 글자만으로도 받침을 충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7세기에 8종성이 게다가 7종성까지 또 줄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세 초반에 이제 제자 원리상에는 종성 부용초성이 들어가 있고 몇 작품에는 이게 통용된 것이 보이지만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주된 중세시대 주류의 표기법은 팔종성법이다 라고 알고 계셨어야 돼요. 물론 이 선지에서 이 말, 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 사실은. 그냥, 자, 종성표기에는 여덟 글자만 쓰였다 라고 써주거나 아니면 여덟 글자를 쓰는 것이 주된 표기였다라고 쓰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종성부용초성이 원칙이고, 팔종성이 허용이다라는 거는 나중에 현대 문법 론자들이 이야기한 거고, 그죠? 그리고 그것도 다 인정된 게 아니고, 교과서 문법에서는 팔종성법을 표기법으로, 그 다음에 종성부용초성을 제자원리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 기억도 여기서 맞는 걸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논란은 있었지만 아까 전에 일단 객관식 조합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객관식 조합이 그렇게 해서 정답이 나온 이상 기억의 의도를 반박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얘기하는 원칙적으로라는 것은 표기법으로는 주로 이걸 썼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틀린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희망고문 당하는 것 보단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디귿 디귿에 한자를 적을 때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변기했다. 자이 선지 역시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국정운의 이제 사진입니다. 동국정운 동국정운 보면 한자 밑에 이렇게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아래 변기한 걸볼수 있어요. 어 맞네 맞네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동국정운이라는 책에는 맞아요. 근데 보시면 동국정운식의 한자함 표기는 세조 때에 이르기까지 문헌인 석보상절, 월인 청강지국 훈민정음 원회 월인 석보 등에만 보이고 성종 때에 와서는 실제 국어의 한자함을 썼다. 따라서 부정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뭐냐하면 자 이게 중세 전체에 그랬다는 게 아닌 거죠. 몇몇 책에서 이렇게 아래에 변기를 해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 병기한 책들이 있지만 모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 보세요. 중세시대에 대한 설명이 됐잖아요. 그럼 중세시대 때는 한참을 적을 때늘 그랬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가능성이 있는 선지라서 디귿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객관식 선지를 내달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카페에다 답변을 달아드렸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출제자가 이제 이거를 오판한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로로 쓰면 한자음 뒤에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로로 쓰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곡해서 한자 아래 변기했다고 그렇게 출제한 거 아니겠느냐? 출제자의 착오 같다라고 답변을 이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중세문법을 출제한 사람이 그렇게 현대국어니까 가로로 쓰고 그리고 예전에는 세로로 표기했다 헷갈려서 이렇게 문제됐을 리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런 식으로 착각을 했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 구성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자를 적을 때는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변기했다. 이렇게만 섞였죠. 그냥 주어를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한자를 변기했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근데 앞에 한자를 적을 때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요. 언제나 한자를 적기만 하면 중세 시대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란 얘기였어요. 그러니 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X 이렇게 해달란 얘기죠. 네. 그래서 출제자가 혼동해서 그렇게 실수한 문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몇 번? 네, 4번입니다. 다른 선지에는 가능성이 있는 선지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어, 17번은 뭐, 누가 또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질문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해설을 했다가 약간 시간을 두고 재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질문 받아서 질문에 대해서 더 명확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 여기서 이거는 처음에 해설했을 때도 제가 명확히 해드렸죠? 그건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보기에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자 가는 공무도화가 그리고 나는 제망매가입니다자 이때 공무도화가는 님이여 물을 건너지마오 근데 님이 물을 건너시네 그래서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어이 알꼬 그래서 님이 빠지기 전 그리고 빠져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빠져서 죽고 나서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보이고 있고 이때 님은 남편 그죠. 그래서, 이제, 백수강부의 처가 백수강부가 빠져들어가는 걸 보면서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면서, 그리고 님과의 사별 맞고, 그리고 승화나 초월의 양상은 보이잖아요 절망하죠? 그 다음에 이별을 담담히, 아주 지금, 님이요, 제발 가지 마오. 말해서, 어찌할 꼬막 이렇게 하면서 영탄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담담히 X.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는 제 막매가죠? 자, 제, 제사 지낼 때보낸 노래, 부른 노래, 자, 막매. 잃어버린 누이. 죽은 누이요. 그래서 이거는 제망매가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월명사의 작품이죠. 자 그래서 향가 제망매가는 누이가 죽었을 때쓴 글이다.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생사길은 여기 있는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들 잎처럼 한가지에 나고 가는 곳에 모르는 아미타차에 만날 나도닥까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 19채 향가 뒷부분에 미타찰에서 만날 내가 돌을 닦아 기다릴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미타찰이 극락이거든요. 그러니 불교적 승화가 있죠. 하지만 이미 가에서 x 가 됐어요. 자 그리고 시간의 경과 너는 나한테 이별의 인사도 못 하고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여기에 한가지의 태어났던 때도 얘기했어요. 한 부모님께 태어나고 또 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구나. 한 부모님께 태어나고 너는 죽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 생에서 미타차례서 만나까지니까 시간의 경과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슬퍼했죠? 앞부분에? 자, 님과의 사별! 자, 이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셔도, 님은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개념으로도요, 사별은 죽어 이별하면 다쓸수 있는 말이긴 해요. 사별은. 사별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지 사별은 아니에요 근데 님과의 사별이라고 했어요 이 님이 문제예요 그래서 누이를 님이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님은 사모 염모하는 대상 그래서 물론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예 네, 그래서 한용운의 님은 신일 수도 있다 그러죠 신을 사모할 수 있으니까요 음자 그래서 그래서 임은 뭐내 종교적으로 염모하는 존재 그다음에 그리고 남녀 간에 연모하는 존재? 이렇게까지는 쓸수 있는데, 가족,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뭐, 효도나 아니면 우애나 우정에 쓰진 않아요. 자, 그래서, 님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이 1번인 걸로. 님과의 사별은 뭐만 이야기했다? 가만 이야기하고, 나는 X. 근데 저는 모의고사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커뮤니티에 막어뭐 문제 이딴 식으로 내냐 막 이렇게 문제 이렇게 막 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능 쪽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님과의 사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에만 쓰는 말이지. 그땐 부모와의 이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다음 18번입니다. 18번 한자입니다. 요거는 해설을 잘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 저절로 어휘한 자라는 책에서 충분히 훈련할 부, 훈련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답안은 2번이죠. 과정과 고사는 사실 동음이의어가 많아요. 동음이의어가 많아서 과정이라고 쓸수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고사라고 쓸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저절로 어휘한 자라는 책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고 왜곡은 모의고사에 낸 적이 있었죠. 자 볼까요. 과정, 외국 고사만 가지고도 답은 나와요. 전족이 되게 특이한 단어죠. 전족을 어 이걸 전족을 맞힌다면 이거는 전족 출제를 적중했다면 진짜 뭐라 그럴까 그 시날인 거 아닐까 자 근데 저는 전족은 제 책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요거요거 요건 들어있었죠 자 그래서 선지 세 개만 가지고도 지금 풀린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전족은 몰라도 돼 사실 그리고 이런 거를 외우는 게 두뇌 낭비죠 근데 보면 과정과 외곡과 고사만으로도 답은 나와요. 볼게요. 과정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외곡에서탐 나와버리잖아. 그 다음에 예로 확인. 됐죠? 음.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제가 제 교재에 언급했었어요. 제 저절로 어휘한 자에 이렇게 과정, 과정 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과정과 자랑 과목과 자의 차이 얘기했었고요. 이것도 고사. 고사도 시험 볼때 고사 출마 권유를 고사하다 사양하다 나무들이 말라죽다 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은 고유어 문제인데요. 고유어 이거 전체 제 교재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유어나 한자는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 게다가 한문이 안 나왔잖아요. 성어랑 한자어만 나오고 7급 한문이 안 나와서 사실은 이 시험 때문에 한문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힘이 빠졌겠죠. 자 그래서 갈바람은 가을바람의 준말 두름은 조기 따위의 물고기 10마리가 아니라 20마리입니다. 제가 강조했었는데, 10마리씩 두 줄이라고 했어요. 한 줄이면 야박하잖아. 막 이러면서 두 줄이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 트레바리. 남의 혼사의 트레바리다. 왜 회방 놓냐. 이렇게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지청구. 까닭없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 그러면 제 교제 보여드릴게요. 제교재에서 이렇게 테스트가 들어가 있었죠. 다음 중 스물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두름. 나와 있죠? 자, 이래서 물고기, 조기나 물고기 따위는 두 줄로 열마리씩 20마리. 그 다음에 고사리나 산나물은 열줌, 열모숨.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을바람은 서풍, 가을바람.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보면은 뭐 나왔어요? 남의 혼사의 트레바리. 트레바리의제 문제에 트레바리 출제됐었죠? 자, 그 다음. 요렇게. 자, 여기에 빈칸 테스트에. 지청구 주막 노파를 붙잡고 불평이 늘어졌다. 지청구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제시했었는지 보여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논란 문항입니다. 자, 20번.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을 설명한 것이, 그, 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제가 논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논란 문제 중에 가장 그래도 음, 이의제기 할 만한 문제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이의제기를 해봐도 결론이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은 게 출제자가 충분히 이런 이의제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문해보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고 있거든요. 출제자가. 그래서 이것도 이의제기를 해도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논란 선지 2번입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의도나 목적의 려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려고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라서 집을 마련하려고 저축했다. 그러면 내가 집을 마련하려고 내가 저축했다라서 주어가 유지되죠. 네. 자 그다음 2번 더라도는 가정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인데 앞 부분을 가정하더라도. 앞부분을 참는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서 그걸 부정할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블러블러 하더라도, 그럴 수 없어,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하실 때, 일단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한 케이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겠다. 예를 들어, 손님이 많이 오더라도, 나는 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앞절에 더라도가 있고 후행절에서 계시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건 결합이 아니에요. 이 선지가 의미하는 갯과의 결합은 갯더라도예요. 갯더라도 get더라도. 그래서 블러블러 하겠더라도 먹겠더라도 오겠더라도 자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블러블러 더라도는 사전 의미상 보면 여기 뒤에 붙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 오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 가나다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겟더라도가 되느냐고. 이거 보고 낸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근 질문이어서 2017년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2017년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이 사전 정보를 보여주면서, 예를 뭐를 들었냐면, 막상 가서 보면 못하겠더라도, 포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예문을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가정 상황이 미래,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라면 개을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이 시는 누가 읽겠더라도 감동을 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즉 앞부분이 미래를 가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을쓸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개과의 결합엔 제약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과 결합할 수 없다라기보다 겟과 결합할 때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선지에서 자 그러면 이럴 때에는 사실 2번은 결합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결합하는 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류할게요 자그 다음에 거든 거든이 너무 잘못돼서 그럼 2번과 3번을 두고 하나를 고를 때는 거든을 골라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드는 조건절이죠.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거든, 손님이 많이 오거든, 뭐, 빨리빨리 움직여라. 명령형이 주로 와요. 그래서 뭐뭐 하거든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명령형을 주로 쓰기 때문에 어색하다가 땡.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3번이 옳지 않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3번이고, 그리고 2번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지는 문제를 깔끔하게 내려면 더라도는 객과 결합할 때 제약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글쎄 복수정답을 인정해줄까? 글쎄 이거 부분은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확언을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대답을 할수 있는 가장 자세한 답변을 지금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는 객과 결합할 수 있는 예시가 있어요. 있는데 겟과 결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겟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못쓸때 쓰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 4번 니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양보해도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됨 을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뭐 손님이 많이 온들 움직일 소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뭐한들 뭐뭐하랴 뭐뭐한들 뭐뭐하겠어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게 질문이 아니라 약간 수사 의문문 답변을 원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이나 서리법 강조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안은 가장 틀린 걸 고르라면 3번이고 2번도 사전적으로는 갯과 결합하는 케이스가 있으나 갯과의 결합엔 제약이 있다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7급 해설들이 늦어지는 게 이런 논란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선생님들이 답변에 대해서, 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는 중이라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해설이 조금 빠른 해설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상세 해설지는 이번 주 내로 저희 카페에 올라오니까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카페에서 나리 국어 쳐서 상세 해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